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 센터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니 오늘 길이 엄청 춥더라고요. 오는 예, 길이요. 예. 입이 얼었는지 지금 또 어버버 예, 했는데요. 예. 네. 이 바쁘신 와중에 또 예, 내년 연간 전망 때문에 계속 예, 세미나 많이 다니고 예, 계시죠? 저는 뭐 11월 20일쯤인가 자료 내서 거의 내일이면 끝납니다. 네. 아 그러세요? 예. 네. 예. 그리고 이제 좀 다음 주는 좀 또 다른 거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증권사들의 예, 내년 전망 자료들을 보다 보면 예, 사실 반도체가 예, 예, 빠지는, 그러니까 주목해야 되는 산업으로 반도체가 빠지는 회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만큼 이제 턴어라운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것 같은데요. 어차피 반도체는 나쁠 때 사야 된다는 게 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나쁜 거에 어느 국면에 지금 와 있느냐를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내년 1분기에 한번 고정 가격 한번 더 의미 있게 빠지면 그게 바닥일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그러면 이제 한 번만 더 확인하면 되는데 사실 다 확인하고 사면 늦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특히 최근 들어서 이제 공급과 관련된 그런 감산 그리고 설비 투자 축소 그 얘기가 나올 때 삼성 하이닉스가 좀 짧게 랠리를 한번 했죠. 네. 그러고 나서 삼성전자는 뭐 아직도 그 바닥보다는 올라와 있고 하이닉스는 지금 이제 8만원을 깨고 네, 내려간 상황이라서 서로 체력이 좀 다른 거. 이번 사이클이 이제 지난 2019년 다운턴과 달리 적장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네. 어제 마이크론 실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마이크론도 마이너스, 그러니까 전체 영업 손실률이 마이너스 5% 네, 그렇게 기록을 했고, 그래서 일단 적자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공감을 한 것 같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는 뭐 내년에 다른 사업부도 있고, 또 다른 사업부도 생각보다 좀 괜찮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북밸류가 계속 올라가니까, 뭐 PBR 낮은 뭐 예를 들어서 내년 기준으로 한 배 근처인 5만원 초반대에서는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하이닉스는 이제 북밸류에 대한 의심을 좀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인하고 접근하자는 시각과 아니면 뭐 뭘 그걸 확인하냐. 어차피 삼성전자 오르면 같이 오를 건데 하면서 뭐 두 가지 같이 이제 좀 보는 시각이 현재는 좀 5대5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센터장님 오늘 자료 갖고 오셨는데 예, 예, 자료 가지고 좀 얘기를 해주시면 예, 어떨까요? 예, 제가 그래서 일단 지금의 현재 상황이랑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갑자기 급하게 변한 이유를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언제쯤 해소가 되고 그래서 메모리는 어떻게 보는 게 중장기로 맞는지 그게 이제 첫 번째 제가 준비한 자료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저희가 사실 8월 초까지만 미팅을 하더라도 삼성 하이닉스가 이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내년에 생산 증가율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올해는 고객들이 가격이나 요구를 해도 그걸 적극적으로 수긍하기보다는 인하우스 재고를 늘리면서 내년에 이제 혹시 물건을 많이 못 만드니까 인벤토리를 좀 캐링해서 내년에 팔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근데 결국 이제 그게 잘못 본 거죠. 왜냐하면 고객들이 지금부터는 더 안 상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은 2분기에 가격이나 요구했을 때 그때라도 좀 정리를 하는 게 그리고 재고를 줄이는 게 지금 지나서 보면 맞는 전략이었던 게 계속 이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왜 이렇게 우리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1, 2등 기업이 이렇게 단기 업황을 못 읽었을까에 대한 의심부터 사실은 좀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 이유들을 좀 더 저희가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표 1을 보시면 먼저 저기 디램하고 낸드의 3분기의 글로벌 시장의 그 마켓 사이즈가 디램 같은 경우에는 28%가 줍니다. 네. 낸드 같은 경우에는 24%가 줄고요. 반면에 제가 파운드리 기업인 우리 TSMC를 필두로 해서 기타 기업들을 보면 매출액이 증가를 합니다. 네. 매출액이 증가한다는 이 똑같은 반도체 업황인데 어떤 산업은 매출액이 3Q에 증가하고 어떤 산업은 2분기 대비 28%가 준다. 이건 사실은 대개 산업의 성격이 너무나 다르고 어떻게 보면 저쪽 산업은 되게 가치 있어 보이고 우리 쪽 산업은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상당히 좀 가시성이 떨어지는 산업이란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네, 거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를 이제 전망을 해보면 어쨌든 2년 연속 두 자릿수 감소는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이제 2018년에 기록했던 D램의 마켓 사이즈 997억 불은 제가 봤을 때 향후 한 7년간은 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한 2028년 되면 또 새로운 디맨드가 나오면 뭔가 도전해 볼까. 그 전까지는 대개 서버 회사들이 시장을 좀 좌지우지하는 네, 그런 모습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변곡점이 언제부터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분기별로 좀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추정을 한 숫자들을 보시면 일단 내년 1분기까지는 마켓 사이즈는 감소합니다. 마켓 네. 사이즈가 주는데 기업들 실적이 좋아질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DRAM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내년 2분기부터 조금씩 올라온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내년도에 4분기 숫자도 올해 좋았던 2분기보다는 적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회복을 하더라도 이익의 강도는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 그 말은 DRAM 가격이 오를 때 올라봤자 많이 안 오른다는 거죠. 그러면 실적이 좋을 때 사면 늦는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디램 가격이 오를 때 사면 늦기 때문에 오히려 디램 가격이 마지막으로 많이 빠질 때부터 모아가는 전략이 저는 더 효율적일 것 네. 같습니다. 센터장님 말씀하신 거를 아주 제가 간략히만 요약을 드리면 네. 지금 안 들린다고 하시니까 먼저 메모리는 3분기에 2분기보다 배출이 되게 많이 줄었는데 메모리가 아닌 파운드리나 다른 쪽은 많이 늘었다. 네. 업종의 성격도 다르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는 메모리 쪽이 되게 후져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예. 말씀을 하셨고요. 예.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연간 그 시장 규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그 2018년에 기록했던 DRAM 매출 997억 달러 같은 경우는 당분간 만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예, 말씀을 하셨고요. 예. 그리고 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분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 보기에는 추정하시기에는 내년 1분기가 바닥일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회복이 되긴 하는데 4분기 숫자도 올해 2분기에 보였던 숫자보다 미칠 거다까지 지금 얘기를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네. 요약하셨습니다. 네. 이게 네. 이제 제가 결론이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 원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원인을 놓고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이제 3분기부터 스마트폰에 대한 생산에 대한 니즈가 급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유통 채널에서는 스마트폰을 구매를 하는데 생산을 안 해요. 네. 중국 기업들이 제가 중요하다고 보는 게 2021년에 중국 기업들이 스마트폰을 9억 대를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 6억 대를 만드는데요. 그중에서 네. 비중을 보면 상반기에 4억 대, 하반기에 2억 대예요. 네. 그러면 이거는 정말 체감 지표가 급감하는 거고 이 말은 이제 생존 모드로 들어갔다고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리고 근데 2억 대만 만들어도 전혀 수요에는 문제가 없었던 건가요? 그럼 하반기 2억 대만 만들어도? 왜냐하면 갖고 있는 재고 파는 거죠. 중국 기업들이 지금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유통 채널에서 재고가 빠져나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안전 재고를 유지하면서 네. 그거보다 미치면 생산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은 그거보다 미친 상태에서도 생산을 안 합니다. 물론 재고도 여전히 좀 일부 기업은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체크해 보니까 오포 비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매출 채권 관리에 집중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캐시플로우에 이슈가 있으면 물건을 만들면 돈을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물건을 팔면 돈만 들어오겠죠. 네. 지금은 그런 국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그게 중저가 스마트폰에서 그런 현상이 큽니다. 서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재고라는 게 클라우드 사업자의 재고이기 때문에 그 오차가 없는데요. 스마트폰은 또 여기 한 번 더 나가서 판매상의 재고가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판매상의 재고는 지금 줄고 있습니다. 그게 나빴다면 내년 연말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판매상의 재고는 줄고 있다는 걸 저희가 체크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차트를 보시면 이게 무라타라는 MLCC 만드는 네. 기업인데요. 이 회사가 이제 그 변경 전이 4월 말이고요. 네. 변경 후가 10월 말입니다. 6개월 만에 스마트폰의 생산, 고객사들의 생산 계획이 20%가 줍니다. 네. 그 말은 정말 갑자기 네. 생산 수요가 급감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무라타라는 기업이 이제 3월 결산 법인입니다. 그 말은 이제 10월 말에 숫자를 많이 바꾼 거는 4분기하고 1분기 숫자 급감했다는 거예요. 네.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6억 대를 만들어도 제 추정이지만 4억 대 만들고 2억 대 만드는 네. 하반기 중국 로컬로 본다면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기업들이 생존 모드로 들어갔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근거로서 조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기 샤오미의 숫자가 있습니다. 그림 13을 보시면 샤오미가 이제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보시면 스마트폰 매출액은 증가했습니다. 근데 재고는 8% 줄었어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샤오미는 매출 늘면 재고 늘거든요. 근데 그 방향이 반대로 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생존 모드에 들어갔다. 이게 제일 크고 뭐 클라우드 사업자들도 뭐 당연히 특히 뭐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지가 내년으로 네. 또 늦어지면서 네. 사실은 뭐 급한 투자를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사이클을 여러 번 이제 경험했지 않습니까?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스마트폰하고 노트북이 너무 수요가 빠지니까 드디어 이제 주도권은 네. 내가 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삼성 하이닉스가 작년 4분기 말에 이제 오퍼를 받았어요. 10% 깎아달라고 서버 디램 가격을.
근데 안 깎아줬어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제가 전에 나와서도 얘기했지만 예. 정말 그 이상으로 깎고 있고요. 지금 네. 20%이나 25%이나 또 20%이나 이렇게 지금은 전개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언제까지 빠질 거냐가 중요한데요. 결국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서버를 구매하는 기업들한테는 이제 어쨌든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서버를 구매하지만 그들한테 디램은 이제 원재료비가 되는 거죠. 원재료비를 어느 정도까지 깎으면 그들은 이제 깎는 거에 무관심해질까. 그게 네. 저는 디램 가격에 최소한 안 빠지는 변곡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32GB 기준으로 한 70불까지는 최소 빠질 것 같다. 네. 70불까지 빠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서버에서 이제 디램 모듈이 차지하는 원재료비 비중이 네. 고점이었던 21.3% 대비 9.3%로 떨어집니다. 네. 그 말은 여기서 10%를 깎아봤자 0.9%밖에 안 주는 거죠. 네. 그래서 과거에 2019년 사이클 때도 본 코스트가 10% 이하부터는 가격이 하락을 잘 안 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새로운 수요 모멘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어쨌든 저는 그래서 내년 1분기 정도면 급한 가격 하락은 끝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수요가 나오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재고는 사실 지금 뭐 마이크론도 그렇고 제가 재고만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어제 실적 발표한 마이크론 같은 경우 재고가 또 늘었습니다. 그래서 66억 불에서 88억 불로 재고가 또 늘었고요. 뭐 어제 적자도 좀 났지만 네. 그리고 하이닉스는 아직 뭐 실적이야 이제 1월 말에 발표할 건데 어쨌든 3분기 기준으로도 하이닉스 재고가 제일 많이 늘었어요 사실. 네. 왜냐하면 이제 2018년 4분기 대비 하이닉스 재고는 230% 늘었고요. 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8년 4분기 대비 70% 늘었거든요. 네. 지난 3분기까지 그래서 재고가 이제 이렇게 증가한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이 고객들이 우리 메모리 회사한테 재고를 소진할 수 있는 발주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모바일이나 서버 쪽은 아직 신호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모바일은 이제 결국은 유통상에서 재고가 얼마나 주느냐가 중요한데 다행히 저희가 체크한 바로는 유통상에 지금 셀아웃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줄고 있다는 게 물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비자가 사가는 물량이 많이 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생산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다행히 제가 오늘 점검해 보니까 뭐 삼성 디스플레이의 경우이긴 하지만 중국 기업들이 이제 디스플레이 리저드 올레드 네. 패널 구매가 이번 분기부터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천천히 생산을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 로컬 스마트폰 회사들의 재고 창고가 조금씩 비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좀 징후들이 좀 보이고 있고요. 이 스마트폰 셀아웃 출하량은 전 세계의 기준인가요? 전 세계 기준입니다. 그럼 지금 월간으로 1억 대가 나가는데 지금 아까 생산이 11억 대가 안 된다고 지금 무라타가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계속 10% 이상은 재고를 계속 까는 건데 예, 예. 그럼 지금 이 스마트폰 예. 판매업자들은 판매가 아니고 제조업체들은 예, 예. 재고를 지금 대체 얼마 정도 갖고 있길래 계속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작년에 이제 9억 대를 생산을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삼성하고 애플이 이제 한 5억 대를 생산해서 한 14억 대를 실질적으로 생산했고 실제 출하한 거는 13.9억 대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깔고 있었던 재고가 2021년부터 중국 로컬에서는 1억 대는 있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게 소진하면서 이제 가는 거라서 이제 제가 좀 더 과학적인 숫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네. 근데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어쨌든 작년에 이제 9억 대를 만들었고 올해 6억 대를 만들었는데 작년에 만든 물량을 지금도 팔고 있는 거라고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예. 예를 들어 올해 12억 대를 팔면 예. 작년에 9억 대를 만들고 3억, 6억 대를 만들고 3억 대를 더 파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재고가 많이 줄어야지 사실 정상 아닌가요? 계산상으로 재고가 훨씬 더 많았다는 거일 수도 있고 그렇죠. 재고가 2021년부터 되게 많았다고 보는 게 좀 더 현실적일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어쨌든 올해는 6억 대밖에 안 만드니까 우리 기업들이 느끼는 그 수준은 절벽을 경험하는 거고 그렇지만 채널의 재고가 줄고 있는데 이 주는 재고만큼 공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중국 로컬 기업들의 세트 재고는 사실은 추정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다 비상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사실 삼성 애플이야 저희가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원래 재고를 되게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기업입니다. 네. 근데 삼성 애플이 해봤자 스마트폰이 5억 대고 중국 기업들이 많이 만들 때는 10억 대 만들었다가 네. 이게 6억 대 만드는 네.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15주 있었던 회사들도 있었고 중국 로컬이 그리고 이제 8주 있었던 회사들도 있었는데 조금씩 저는 줄었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 안 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다행히 4분기에는 조금씩
부품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년 1분기 후반부터는 일단은 꼭 수요가 없더라도 창고가 비었기 때문에 인벤터리 빌드업하는 수요가 언제든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게 이제 저희가 봤을 때 모바일은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하죠. 유통상이 있기 때문에. 근데 네. 서버는 반도체 회사랑 서버 회사만 보면 네.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서버가 좀 더 심플한데 서버는 어쨌든 간에 뭐 가장 큰 원흉이 이제 인텔이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를 네. 하죠. 그래서 인텔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사파이어 레피즈거든요. 사파이어 레피즈라는 제품이 아이스레이크 때도 인텔이 한 1년 이상 제품 출시가 늦었어요. 이 제품은 이제 인텔 기준으로 최초의 10나노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파이어 레피즈는 인텔이 드디어 AMD를 벤치마킹하고 있어요. 네. 똑같이 칩넷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칩넷으로 처음에서 이렇게 실수가 많은 건지 그건 저희도 정확하게는 좀 파악이 안 되지만 어쨌든 1년 6개월 제품이 늦어졌고 결국 이게 교체 주기가 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니까 교체 자체를 굳이 빨리 할 이유가 없었던 네.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인텔이 제품 출시를 늦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사파이어 레피즈 탑재 계획인데요. 여기서 MP가 이제 매스 프로덕션의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 AWS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내년 2월달 그리고 구글이 내년 2월달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제 메타가 이제 5월달하고 7월달에 네. 사파이어 레피즈를 아마도 이제 조금씩 탑재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요 그림으로 본다면 내년 2분기 되어야지 이제 서버 DDR5 수요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서버 DDR5가 만약에 올 1분기에 사파이어 레피즈가 나왔다면 220불에 32기가바이트가 일단 가격이 결정됐을 건데 네. 스타팅 프라이스가 1년이 늦어지는 바람에 네. 또 98불에서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결국 그 말은 정말 우리 디램 회사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원가 절감의 솔루션이 정말 칩 사이즈를 줄이는 게 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DDR4 대비 DDR5가 1Y 공정, 17나노 공정에서는 20% 사이즈가 큽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사이즈를 빨리 줄여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1A, 뭐 1알파, 1베타 뭐 해서 뭐 어제 삼성에서도 12나노 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정도면 DDR4랑 칩 사이즈가 비슷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원가를 빨리 안 줄이기에는 가격이 너무 많이 빠져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줄이다가 수율 혹시 안 나오고 이런 얘기는 혹시 안 그럴 가능성 상당히 있죠. 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너무나 가격이 급하게 빠졌기 때문에 네. 스타팅 프라이스가 이 정도로 형성될 거라고 아무도 예상은 안 했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반대로 보면 또 클라우드 회사 입장에서는 거의 반값에 DDR5를 네. 구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품만 이제 뭐 너무 많이 늦어졌지만 이때 공급이 되면 뭐 DDR5는 가격장은 없을 것 같아요. 서버 단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정하는, 저희 추정은 아니고 트렌드 포스 넘버지만 서버 DDR5는 내년 이제 3분기 되면 뭐 한 20% 넘어갈 것 같고요. PC DDR5는 지금도 한 15%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내년 3분기 되면 이제 DDR5 때문에도 수요가 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모바일 단은 저도 상반기가 비수기라서 뭐 공격적으로서도 얘기해드리긴 좀 그렇지만 중국 로컬이 저 정도로 재고가 줄면 그리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거는 스마트폰은 교체 주기가 2년에서 3년 사이입니다. 네. 올해가 12억대, 내년에도 12억대 정도로 저희가 출하량을 예상을 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을 때도 13.3억대였어요. 네. 휴대폰 매장이 문을 닫았는데도 네. 13.3억대인데 이게 2, 3년 단위로는 바꿔줘야 되는데 과거 평균보다 너무 낮은 레벨로 2년이 간다는 말은 정상적인 교체도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말은 24년에는 최소한 폰이 고장나서라도 교체를 해야 네. 됩니다. 그러면 24년의 수요를 겨냥해서 23년 하반기부터는 당연히 생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2분기하고 3분기 사이에 지금보다는 좋은 신호는 분명히 올 것 같고요.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는 또 스팟 시장도 있고 결국 스팟 시장의 의미라는 게 심리적인 시장이 있다는 겁니다. 디스트리뷰터들이 막 유통하면서 실제로 PC를 만들지도 않는데 그냥 PC 만드는 애들한테 그 스프레드를 가지고 네. 돈을 버는 비즈니스 하는 애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2024년을 저희가 이제 놓고 보면 이제 내년에 캐펙스를 50% 줄이잖아요. 다. 네, 아니 마이크론 오늘 50% 웨이퍼 줄이고 예. 그다음에 또 전체 캐펙스를 거의 뭐 40%를 줄이고 예. 뭐 엄청나게 많이 줄인다고 얘기를 뭐 하더라고요. 대부분이 이제 50% 네. 이상 캐펙스를 줄이고 감산은 이제 뭐 30%에서 40%. 네. 하이닉스는 아직까지 그 정도 얘기는 안 했습니다. 감산한다고 얘기만 했고 그러면 이제 감산하면 이제 10주 뒤부터 내년 1분기부터는 공급이 감소할 거고 네. 그다음에 캐펙스를 많이 줄이면 2024년에 공급이 많이 증가율이 네. 제한될 거고 네. 그리고 최근 동향은 또 중국 기업들한테는 다 규제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장비 수출도 못할 거고
또 YMTC 같은 경우에는 블랙리스트 네. 들었다 해서 최근에 디지타임즈 기사긴 하지만 네. 삼성이 낸드 가격을 올렸다. 낸드.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제 2024년에 펼쳐진다고 보면 23년 하반기부터 저기 디스트리뷰터들은 축적을 하겠죠. 네.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 일단 공급단의 이슈 때문에 23년 하반기부터는 수요가 없더라도 축적하려는 디스트리뷰터들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스마트폰 벤더들은 창고가 비었기 때문에 인벤트리 빌드업 디맨드가 있을 거고, 서버는 최소한 내년 3분기에는, 그러니까 비록 인텔이 1분기에 1월 10일 날 출시를 해도 네. 의미 있게 장착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죠. 저도 좀 보수적으로 보고 그렇죠. 싶어요. 예. 그래도 3분기에는 또 지금보다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디램 가격은 제가 봐도 내년 3분기에 오르는데, 다만 올라도 얼마 오르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70불에서 행보하다가 내년 3분기보다 10% 오른다고 가정을 하면 77불이거든요. 네. 지금 4분기 가격보다 낮다는 거예요. 예. 지금 예. 4분기 가격이 86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4분기 86불에 적자나잖아요. 네. 물론 이제 원가도 감소하니까 예. 변화는 있겠지만 실적이 좋아져도 좋아지는 폭은 내년에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아까 여기 서버 매스 프로덕션 보여주신 것 중에 예. 고객분들 저희 시청자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예. 인벤텍, 퀀타 이런 회사들이 대만에 이제 서버 만들어주는 회사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MP 계획을 받으신 거는 여기서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트렌드포스에서 받은 그냥 받은 거죠? 혹시 이 회사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아, 저도 이제 대만에 이제 3월부터 다시 방문 계획이 있고요. 그러시죠. 예, 지금은 이제 뭐 이제 풀렸으니까 이제 네. 곧 방문할 건데, 최근에는 직접 접촉은 안 했어요. 저는 혹시 이제 뭐 그래도 공식적으로라도 얘기하는 공식적으로는 이제 뭐 대만 디지타임즈 기사들을 보면 이제 조금씩, 근데 사실 투자가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큰 신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에이스피드 같은 이제 BMC 이제 11월 달에 매출 좀 늘다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거랑은 좀 숫자는 안 맞는 거죠. 아직은 때가 아닌 거라고 그 숫자는 네. 보이는데, 그건 일시적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11월이니까 두 달 뒤에 영향을 주니까 1월까지는 안 좋다는 의미일 수도 있죠. 네. BMC 칩이 나오고 나서 두 달 뒤부터 CPU 수요에 연동이 네. 되는데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숫자를 신뢰할 수는 없지만 네. 왜냐하면 이게 인텔이 결국 이제 개화 늑대 시간이 된 게 네. 이게 나와야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계속 나오고 바로 양산이 또 되나요? 한 두 달 걸립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 그래서 MP를 하더라도 실제로 탑재되는 거는 좀 더, 그래서 저는 2분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요게 이제 메모리에 대한 제 의견이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메모리는 저희가 봤을 때 이제 삼성이 이제 이게 인베스트 포럼에서 강조했던 뭐 자동차가 엄청 디램을 왜냐하면 메모리 반도체가 특히 컨텐츠 곱하기 유닛이잖아요. 네. 결국 이제 유닛의 포텐셜이 있거나 컨텐츠의 포텐셜이 있거나 둘 다 있거나, 근데 서버는 컨텐츠의 포텐셜이 큰 비즈니스죠. 네. 근데 스마트폰하고 PC는 둘 다 없어요. 네. 유닛은 마이너스 성장하고 네. 있고 컨텐츠는 그로스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결국 서버 혼자서 이 시장을 컨트롤할 거거든요. 그러면 걔들도 완전히 이제 이 업을 제대로 알기 시작했잖아요. 나밖에 수요 없을 때는 세게 갈까요? 그렇겠죠. 네. 근데 이제 새로운 게 나오려면 결국 기대하는 게 이제 자동차인데, 이게 자율주행 레벨 5가 언제 될지 아직은 우리랑은 좀 시차가 있고요. 네. 내년에 나올 XI VR 기기 같은 경우에도, 물론 지금도 있긴 하지만 애플의 이제 어쨌든 뭐 새로운 XI 기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체크해 보니까 2년 주기로 신제품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럼 세 번째 제품부터 좀 괜찮을 겁니다. 네. 2027년일 거고, 그러면 계산해 보니까 28년까지는 최소한 2027년까지는 서버 말고는 수요가 없어요. 네. 그 말은 이제, 근데 또 우리가 원가에서 원재료에 비해서 서버의 원재료 비해서 메모리의 비중은 계속 올라가거든요. 네. 물론 삼성의 분석이긴 합니다. 네. 근데 수요는 없는데 원가를 깎으려면 메모리밖에 깎을 게 없다는 겁니다. 네. 그 말은 이제 정말 사이클이 과거 같은 사이클이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가 1차 사이클 때처럼, 이거는 제가 앞부분을 좀 빼긴 했지만 네. 100% 올랐거든요. 서버 디램 가격이. 네. 그리고 66% 빠집니다. 네. 2차 사이클은 50% 오르고 55% 빠지는 겁니다. 네. 이제 3차 사이클은 제 생각에는 한 30% 올려주고 30% 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계속 그런 식으로 20-30% 내에서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가지고 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인더스트리는 철저하게 트레이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디램 가격이 급락 완전히 할 때 사서 네. 본격적으로 반등할 때, 완전히 반등을 끝까지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오히려 하이닉스랑 삼성 특히 보면 뭐 오히려 내년 1분기 내에는 어쨌든 제가 봐도 매수하는 전략이 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네. 메모리 가격이 오르는 3분기에 사면
별로 주가가 안 갈 것 같아요. 그래봤자 실적 얼마 안 나오잖아 하면서. 네. 그래서 지금은 저는 그렇게 일단 어쨌든 전체 산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원래 저도 이제 저는 뭐 반도체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블룸버그에서 반도체 가격을 보다 보면은 네. DDR1이 있고 2가 있고 쫙 있어서 그걸 연결해서 네. 이렇게 결국은 억지로 만들잖아요. 근데 그렇죠. 결국은 그게 새로운 반도체가 나오면서 가격을 올려서 돈을 더 받고 약간 네. 그런 구조잖아요. PC도 옛날에 맞습니다. 286, 38개 가면서 그렇죠. 벌듯이. 예. 그러면은 저것보다는 가격을 조금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없을까요? 그렇게 네. 했을 때는? 지금은 이제 DDR5가 그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네. 초기부터 그냥 팍 떨어진 상황. DDR5는 네. DDR3, 4처럼 칩 사이즈가 같은 게 아니라 많이 커져버렸거든요. 네. ECC도 들어가고 뭐 PMIC도 들어가고 그래서 근데 그래서 가격을 만들기에 한마디로 넷 따위가 많이 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에서 둘 만들 수 있다는 거죠. 20%가 네. 주는데 네. 그러면 비싸게 더 받아야 되는데 네. 이 가격이 급락을 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라서 그때의 그 DDR 뭐 예를 들어서 크로스오버 되면서 가격 올려가면서 네. 비즈니스를 하는 게 사실 이 업의 특징인데 네. 이게 인텔 때문에 그게 좀 어긋나 버렸어요. 근데 인텔 말고 다 DDR5를 쓰는 경우 곳이 없나요? 그럼 이제 이 세파 6페이지 말고는 전혀 쓸 곳이 없나요? 사실은 이제 네. 저기 우리 서버가 지금 중요해요. PC는 지금도 쓰고 있죠. 네, 그래서 네, 네, 이 그러니까, 보시면 네. 제노아라는 칩이 있죠. AMD에. 네. 뭐 마이크론 홈페이지 가보면 제노아에 연동된 DDR5 모듈 지금도 네. 살 수 있다. 이렇게 홈페이지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노아는 지금도 이제 나왔는데 물론 제노아의 점유율이 더 많이 올라왔어요. 네. 제노아의 점유율이 지금 그러니까 AMD의 서버 CPU 점유율이 25%까지 올라왔어요. 네. 1% 있던 회사가 네. 2020년에 1%였는데 네. 그러니까 인텔이 얼마나 헛짓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네. 있는 거죠. 네. 25%까지 올라왔는데도 일단은 뭐 이 제품도 이제 DDR5를 지원하는 제품인데 아직은 뭐 물론 트렌드 포스 숫자긴 하지만 적극적인 탑재 계획은 아직은 별로 없네요. 네. 네. 물론 뭐 이 숫자가 틀릴 수도 있는 건데. 네. 왜 그럴까요? 저게 뭐가 떨어지나요? 인텔에 비해서?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근데 뭐 어쨌든 그 DDR5를 처음으로 이제 AMD가 바뀌는 거라서. 원래는 이제 AMD의 솔루션들은 최근 들어서는 신규 데이터 센터가 많이 써요. 네. 그래서 구글이든 IBM이든 뭐 아마존이든 신규로 데이터 센터를 쓸 때 AMD 솔루션을 쓰는 게 기존 데이터 센터에 그 CPU를 바꿔버리면 그 기존가에 조금 네. 운영에 뭔가 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드라이버도 그렇고 네. OS도 서버가 네.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기존 데이터 센터는 주로 인텔로 주로 깔았기 때문에 네. 그거로 많이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예. 기존 거는 그냥 인텔 쓰던 걸 쓰는 거고 예. 새롭게 신규로, 지어야 되는데 예. 새롭게 덜 짓나요? 그럼? 새롭게 덜 짓는 이유가 네. 있는 게 경기가 안 좋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에너지를 많이 쓰잖아요. 데이터 네. 센터가. 네. 에너지는 아니 지금 큽니다. 특히 네.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더블린에 질려서 데이터 센터를 다 캔슬시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겨울에 무슨 데이터 센터를 네. 짓냐. 그래서 AMD가 그런 건지 저도 그거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출시했는데 빨리 탑재는 안 하네요. 그게 맞는 말씀이신 것 예. 같네요. 예. 그 신규 데이터 센터는 AMD를 많이 쓰고 기존 데이터 센터는 귀찮기 때문에 바꾸면 귀찮거든요. 운영하는 사람도. 예. 그래서 이제 인텔 거로 이제 교체했는데 걔는 늦게 나오고 네. 기존 데이터 센터는 굳이 뭐 어차피 DDR5를 쓰고 하면 전력 소모는 줄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존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는 인텔이 제때 나왔으면 굳이 교체까지 늦게 할 이유는 없는데 네. 신규 데이터 센터는 좀 다른 이슈잖아요. 뉴 캐펙스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새롭게 애드되는 거니까 네. 에너지가. 그래서 네. 그게 좀 늦어지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핸드폰에서 네. 궁금했던 게 이제 네. 중국이 주로 이제 고가가 네. 아니고 저가가 중저가도 많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중저가 핸드폰은 사실은 네. 이 새로운 핸드폰에 대한 교체 수요가 좀 덜하잖아요. 새 건 애들 아이폰은 그렇죠. 13 다음에 14, 뭐 갤럭시는 네. 뭐 4도 이렇게 되는데 네. 아마 그런 중국 거는 좀 더 기능이 더 단순하고 심플하니까 재고를 네. 계속 팔았던 건데 네. 그럼 이게 만약에 시장에 놈으로 굳어지면은 네. 앞으로도 아무리 재고가 줄어도 나 그냥 새로운 거 개발 안 하고 옛날 거 똑같이 싸게 만들어서 팔 거야라고 바뀌어버리면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모바일 같은 뭐 경우는 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중국 기업들이 이제 생존 모드로 갔기 때문에 네. 샤오미의 뭐 실적 컨퍼런스 자료를 보면 네. 넷 캐시 포지션을 계속 강조해요. 네. 그러니까 고객들도 불안하게 보는 거고 뭐 샤오미도 최근에 구조 조정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우리가 많은 우리 중견기업들 스마트폰에서 뭐 LG전자도 뭐 중견기업은 아니지만 네. 스마트폰을 떠났잖아요. 결국 이제 그게 재고사상 때문에 네. 무너집니다. 그래서 네. 특히 오포, 비보 그 밑에 형제 회사인 리얼미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번 사이클에서 상당히 홍역을 치렀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재고는 겁나서 많이 못 쌓을 거예요. 개발도 안 할 수 있지 않나요? 개발도 안 하고 그냥 조금씩 개량 정도만 해서 그냥 팔겠다 이럴 수도
근데 스마트폰도 악순환인 게 한 번 이제 신 모델이 안 나오면 회사가 망가지죠. 그렇죠. 옛날에 완전히 망가져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인 신 모델 개발은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전체 볼륨에 대해서는 되게 타이트하게 가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신 모델 개발을 하는데 예를 들어 무슨 뭐 진짜 뭐 디램 탑재량을 조금 늘리는 방향으로 가든지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저보고 주로 질문하는 게 디램까지 급락했으니까 모바일 디램 탑재량 많이 늘리지 않을까 컨텐츠 그 질문을 하는데 저는 그게 몇 달 전에는 그런 기대가 있었거든요. 사실은 저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 컨텐츠라는 거는 디램의 컨텐츠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CPU 코어의 코어 수랑 비례하고요. 두 번째 카메라 센서랑 비례합니다. 근데 그게 별로 업그레이드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디램을 더 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CPU하고 코어에는 더 이상 이 스마트폰에는 막 발전의 중저가에서 굳이 그렇게 그럴 필요 안 한다는 거죠. 그렇게 의미있게는 안 다가올 것 같고 이미 하이엔드급으로 CPU는 가버렸어요. 여기서 더 하고 할 뭐 의지는 물론 삼성 애플은 좀 하겠지만 나머지 중화권은 저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제 이 사태 최고 수혜 기업은 갤럭시 A라고 얘기를 해요. 아 삼성의 중저가. 삼성은 뭐 거기에 대한 의지는 있고 반면에 중국 기업들은 이제 왜냐면 중국 기업들이 왜 저렇게 했을까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 2021년에 이제 하웨이가 2억 2020년이 이제 2억 3천만 대까지 하웨이가 스마트폰을 팝니다. 그러고 나서 제재 받고 이제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샤오미나 이런 애들은 또 하웨이랑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2억대 할래. 오포 비버도 아 어, 샤오미 별 거니? 나도 2억대 할래 하다가 재고 왕창 샀다가 지금 되게 회사가 뭐 되게 생존의 생존 신호까지 좀 왔어요. 뭐 일부 기업들은 그리고 이미 많이 망했잖아요 기존에도. 그래서 뭐 쿨패드든 뭐 이런 뭐 되게 많은 기업들이 중국 로컬이 망했거든요. 그런 걸 많이 보다가 또 이번에 무리하게 목표 갔다가 재고 때문에 허덕이다 보니까 좀 회복되더라도 저는 과거보다 뭐 볼륨을 늘리는 그 스탠스는 되게 보수적일 것 같아요. 중국 로컬 기업들도. 그럼 앞으로 저희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 원래 그 스마트폰이 원래 월 1억대 정도를 보통으로 봤었는데 그것도 이제 어려운 걸로 당분간 사실 월 1억대 해봤자 12억대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이 이제 우리가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60억 명이 커넥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60억 명이? 그러면 이게 이제 한 사람이 폰 번호 두 개인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듀얼 심인 경우도 있고 이게 번호 기준입니다. 번호 기준인데 그러면 그래도 대략적으로 20% 정도의 교체를 한다고 하면 최소한 12억대는 베이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5년에 한 번씩 바꾸는 거네요. 20%. 그러니까 그 커넥션 기준으로 그렇죠. 봤을 때. 커넥션 기준으로 보면은.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한 13억대 왜냐면 이게 15억대 움직이다가 14억대 갔다가 코로나 때 13억대 떨어서 이게 바텀인 줄 알았는데 한 번 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한 13억대 정도는 해기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PC도 근데 그럴 줄 알았는데 계속 빠지잖아요. 주구장창. 그래서 PC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원래 이제 노트북 기준으로 보면 뭐 데스크탑은 변동이 좀 적은 거고요. 노트북 기준으로 보면 이제 코로나 전까지 1억 6,500만 대 똑같이 5년간 노트북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 2억대 작년에 2억 4천만 대, 올해 1억 뭐 8천만 대, 내년에 1억 6천만 대. 그렇겠지, 되겠죠. 근데 노트북은 교체 주기가 5년이잖아요. 스마트폰은 2, 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체 주기가 짧은 제품은 커넥션이 많으면 결국 베이스가 는 거기 때문에 교체할 수 있는 베이스가 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인 완만한 성장은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드랍한 상태에서 내년까지 이제 12억대 초반이면 아마 23년은 저는 13억대 정도는 가지 않을까. 23년에 한 번 올라올 수 있다. 왜냐면 저도 2년 쓰면 뭔가 고장이 납니다. 물론 최근에 중저가의 특징은 고장이 날 것 같고 하면 배터리만 교체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중국이 그렇죠. 특히 그렇습니다. 그렇죠. 100불만 주면 배터리만 교체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수요는 전혀 크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 나쁘다고 해서 인간의 기본적인 그 평균적인 속성을 크게 벗어나진 않는다고 보거든요. 2, 3년 만에 바꾸는 거고 서버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교체 주기가 3, 4년이거든요. 노트북이 5년이고 근데 노트북은 그래서 최근 2년에 구매했던 사람들은 2024년까지 안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스마트폰은 2년간 지금 교체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까지 안 한다고 저희 가정했던 거니까. 그럼 24년에 교체를 하면 내년 하반기는 그렇지.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만드는 수요가 우리 메모리 회사한테는 매출인 거거든요. 그렇죠. 서버는 이제 여력이는 있는데 자꾸 안 나오니까 투자를 안 했고 신규 데이터 센터는 에너지 이슈도 있어가지고 못 짓고 있었는데 그러면 최소한 내년 2분기부터는 신규 CPU가 나와서 이제 기존 데이터 센터는 교체가 있을 거고 신규 데이터 센터는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기업으로 가기 전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하나만 진짜 오늘 제가 마이크론 실력 보면서 좀 약간 제가 놀란 게 물량이 및
20% 이상 줄었다고 빅그로스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도 가격을 가격 20% 빠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는 원래 저는 뭐 반도체 잘 모르지만 예, 잘 이 메모리는 이렇게 예. 물량을 이렇게 세게 줄이면 가격을 보통 방어할 수 있다라고 저는 예. 알고 있었는데 왜냐면 회사가 몇 개 없으니까 예. 이걸 보고 제가 좀 놀란 게 예. 이제는 물량을 줄여도 가격을 못 방어하는 수준이 된 건가 싶어가지고 예. 일단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네. DRAM의 빅그로스가 -25%. 20% 이상 및 미드 하여튼 20% 근처인 것 같아. 예, 하여튼 되게 높았어요. 좀 깜짝 놀라는 숫자였어요. 예, 둘 다 예. 어쨌든 DRAM이 20%대였고 네. NAND가 이제 미드 틴이었고. 아, 그러니까 10몇 퍼센트 예, 15% 예, 줄었고 예, 예, 20% 예, 이상 줄었고 예. ASM은 둘 다 20% 빠졌고. 네, 맞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면 네. 가격이 빠지는데 물건을 못 팔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그렇지. 말은 일부 스페셜 딜 말고는 못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예. 난 관심 없어. 안 살 네. 거야. 만약에 20% 깎아줘도 지금 필요 없다. 이렇게 지금은 보면. 우리도 리스크 관리해야 돼. 네. 그러니까 우리도 리스크 관리한다는 게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의 상황도 사실 우리가 결국 재상은 평균이라는 게 상식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비정상적인 재고 관리를 하는 거예요. 네.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소비자 숫자는 특히 스마트폰 보시면 이게 이제 아까 지적한 네. 얘기지만 월 1억대 1억 600만 대, 700만 대입니다. 이게 대충 1억대에 딱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예, 그랬어요. 1억대 이하를 5개월간 간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아이폰 14 나오면서 좀 올라가고 네. 갤럭시도 뭐 골드 나오면서 좀 올라가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억대 중반 정도가 1억 500만 대, 600만 대가 기본치라는 거예요. 그럼 12억 6천만 대군요. 예, 그 정도는 최소한 나와야 되는 건데 예. 이 정도 된 거는 사실은 정말 리스크 관리를 한 거고요. 네. 근데 이런 상태가 소비자가 잘 간 거고 그럼 제조업체도 같이 이 정도로 가야 되는데 제조업체는 안 만들고 있는 거 계속 파내면서 돈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게 현재 상황인데 이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다 이기 관리 모든 거죠. 그러니까 마이크론 보니까 그 매출 총익률이 8%가 나왔더라고요. 예. 이게 과거 사이클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인 거예요. 예를 들어 더 갈 룸이 있는 건지 아니면 대충 GP 마진으로는 거의 바닥을 찍은 건지. 제 생각에는 어쨌든 뭐 조금 더 다운은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가이던스는 더 다운이라고 일단 예. 이번에 주긴 했는데 다음 예. 분기를. 예. 예. 그리고 어차피 그 뭐 매출 원가라는 게 네. 재고자산하고 연동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기초 기말 왔다 갔다 네, 하는 재고자산 거니까. 평가 손실이 많아지면 결국 그게 이제 뭐 어쨌든 간에 기말 재고가 팍 주니까 네. 결국은 이제 원가율이 올라가니까 네. 매출 총익률은 이번은 그래도 마이크론 하이닉스보다 난 게 네. 재고가 상대적으로 반밖에 없어요. 네. 하이닉스 재고가 이번 저는 4분기에 얼마일지 되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포함하고도 늘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많죠. 그러면 정말 내년 1분기까지 가격이 급락한다고 보면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관련된 그런 비정상적인 원가 상승은 내년 1분기가 이제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다음부터는 그냥 가격이 덜 빠지니까 평가 손실은 안 나겠죠. 네. 그러니까 리얼로 영업에서 생기는 원가 손실만 있겠죠. 예. 그래서 저는 내년 1분기가 아마 평가 손실은 픽아웃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저희 18, 19년 사이클에서 가격이 몇 분기 연속 빠지고 바닥을 혹시 찍었나요, 그때는? 일단은 제 기억으로 네. 5분기 연속 빠졌습니다. 저희 지금 이번에 빠진 게 몇 분기째예요? 이게 이제 지난 4분기부터 빠졌으니까 아유. 4분기에 5% 빠지고 네. 1분기에 3% 빠지고 2분기에 -1% 빠지고 네. 이번 3분기에 20% 빠지고 4분기 빠진 거군요. 네, 4분기에 25% 빠지고 내년 1분기 20% 빠지고 그건 5분기. 대충 비슷하군요. 6번 빠지는 거죠. 6번 빠지는 거군요. 예. 그래서 그리고 그때는 뭐 너무 올라서 빠지는 거고 네. 지금 오르지도 별로 않고 빠지는 거예요. 네. 그때는 100% 오르고 66% 빠졌고 네. 지금은 50% 오르고 55% 빠지는 거니까 네. 훨씬 더 임팩이 크죠. 그러니까 적자까지 나는 거죠. 네. 그리고 물론 또 하이닉스는 좀 더 재고가 많았던 게 이제 솔리다임 네, 올해 1분기부터 네. 네. 어쨌든 연결 실적이 잡히다 네. 보니까 거기에 재고도 저희는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안 주시겠죠. 예.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마 그 정보가 좀 있어야지 저희가 네. 하이닉스의 북밸류를 좀 그래도 네. 탄착점이 형성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편차가 많아요. 애널리스트 네. 별로. 제가 추정한 숫자도 뭐 당연히 틀릴 수도 있지만 네. 되게 편차가 심해서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번 1월분 되면 좀 어느 정도는 좀 줄지 않을까. 그때가 저는 특히 뭐 하이닉스를 이래서 난 사기 싫어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때 정도는 그래도 뭐 상당히 리스크가 많이 반영된 시점이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얘기도 삼성하고 하이닉스 얘기를 해보긴 해야 되는데 네. 여기 지금 그 세미나 자료 보니까 네. TSMC 매출액 ASP 보여주시고 예, 예. 예산 요 나노 이런 거 보니까 이제 삼성 파운드리 말씀하시려고 예, 갖고 오신 것 같은데 요거 예.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결국 이제 삼성 메모리 반도체 때문에 삼성전자를 브라이트하게 보지는 않죠. 네. 어차피 그거는 뭐 좋았다 나빴다 반복하고 이번 사이클은 특히 이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사이클인데 오히려 다른 기업들이 못 하잖아요. 네. 원 뭐 알파든 원 베타든 이렇게 가야 되는 사이클이니까 그래서 삼성이 메모리는 좀 그 사이클만큼은 조금 더 프리미엄이 있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이 기업은 파운드리랑 LSI에서 답을 안 보여주면 주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의미 있는 레벨업은 좀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TSMC를 비교해야 되고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한 15% 됩니다. 네. TSMC가 한 53% 그래도 되고요. 근데 선단 공정에 삼성이 집중하잖아요. 네. 근데 선단 공정의 점유율은 10%예요. 선단이 바닥을 때가 삼성 그 10%가 내부 거 빼고 싶었는데요. LSI하고 아니, 그러니까 전체 이 시장이, 예. 이 시장이 보면 이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7나노, 5나노 합쳐서 TSMC가 400억 불이에요. 그래. 삼성이 한 50억 불 좀 됩니다. 그러니까 90%는 TSMC가 한다는 네. 말은 누구든 다 7나노, 5나노는 TSMC한테 간다는 거예요. 이 삼성의 50억 달러가 삼성 내부권 빼고죠. 그래. 내부권 포함해서요. 포함해서. 네. LSI랑 퀄컴이라고 봐야죠. 솔직히 엔비디아도, 퀄컴 삼성도 알고 있고 예, 예, 엔비디아도 사실 8나노거든요. 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드리고 싶은 거는 핀펫에서 삼성이 수율을 잡았다, 4나노 수율을 개선됐다 해도 고객들은 그런 거랑 무관하게 TSMC 간다는 거죠. 네. 괜히 뭐 확인하면서 점검하면서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그렇죠. TSMC한테 맡기는 게 구매하는 입장에서 편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어쨌든 TSMC도 이런 상황에서 투자도 또 많이 했고 사실은. 네. 그래서 그리고 TSMC를 보면 제가 웨이퍼 ASP를 좀 계산을 해보니까 2019년 4분기 대비 ASP가 38%를 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게 뭐 일부 인치 뭐 비메모리 공급난 때문에 8인치 뭐 일부 뭐 10 그리고 뭐 12인치에서 뭐 28나노 14나노도 ASP를 올렸지만 네. 그거보다는 7나노 5나노 비중이 올라간 게 제일 이게 작아지니까 네, 7나노 네. 5나노가 이제 이 평균 가격이 5,090불이거든요. 네. 근데 5나노가 16,000불 정도 될 겁니다. 네. 근데 네, 이제 지금부터 많이 만들고 있는 게 퀄컴 4나노를 만들고 있거든요. 네. 누구를 위해서? 삼성을 위해서. 네. 네, TSMC가 만들고 있어요. 네, 퀄컴에 들어가는 거. 예, 네. 스냅드래곤 네. 젠2를. 네. 그래서 그 제품은 뭐 2만 불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TSMC는 뭐 꼭 가동률이 떨어져도 블렌디드 ASP는 올라가는 회사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핀펫에서는 삼성이 수율을 잡아도 고객들은 계속해서 어쨌든 고객을 좀 설득하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저희가 늘 했던 얘기지만 네. 이제 결국 이제 여기 나오는 SF5E가 이제 삼성 파운드리 5나노 인핸스드라는 아, 표현이고요. 네. 3E라는 게 장장은 아니지만 내년에 나올 3나노 인핸스드. 네. 이 두 기술을 비교해 보면 전력 사용량이 45% 줍니다. 네. 나머지는 제가 봐도 뭐 엄청난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이 공정에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2나노거든요. 네. 2나노가 이제 2025년 하반기부터 양산입니다. 네. 삼성, TSMC 둘 다. 네. ASML의 제품 스케줄이 그렇고요. 네. 2024년에 공급을 R&D용으로 주고 25년 하반기 생산을 할 건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결국은 이제 이 로드맵대로 갔을 때 그냥 합리적 의심상 누가 유리할까? 네. 뭐 그냥 삼성이 어쨌든 같은 게이트오라운드에서 가니까 조금 네. 스위칭은 좀 변할 수는 있는 거고요. 네. 그렇지만 지금까지 보여왔던 TSMC의 역량을 보면 쉽게 갈 수도 있어요, 사실은. 네. 네. 그래서 너무 이제 우리 또 하여튼 너무 이제 그 애국심 관점에서 기업을 보면 안 되고요. 네. 공정으로 본다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다만 이제 TSMC가 2025년 하반기가 2나노 양산이고 내년에 주력이 4나노거든요. 그러면 3나노가 되게 애매하지 않나요? 그러게요. 중간에 조금 그러네요. 1년, 1년 정도 네. 대먹고 끝나는 건데 네. 근데 장비가 다 바뀌거든요. 3나노가. 그러니까 ASML의 장비가 5나노 장비랑 3나노 장비가 또 완전히 다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네. 그 장비를 대량으로 구매하거나 아니면 살짝 구매해서 3나노는 살짝 하거나 네. 그리고 2나노부터는 ASML의 하이 NA 장비를 사야 돼요. 네. 엄청 큰 사이즈의 장비를. 네. 그 장비는 대규모로 캐펙스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TSMC 입장에서는 3나노 장비 달라, 2나노 장비 달라. 근데 3나노는 잘못하면 1년만 쓰고 네.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3나노 투자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는 것 같아요. TSMC는 그래서 ASML 거 아직도 의외를 안 썼다고 누구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 네. 그렇게 되면 이제 3나노를 최소한 3년간 삼성만 하는 거예요. 네. 이때 고객을 잘 잡아야 돼요. 네. 이때 이제 이런 점을 가지고 고객을 설득하고 실제로 그림상에 나온 이게 정말 뭐 이렇게 돼야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렇게 돼서 고객들이 만족을 해야 됩니다. 다행히 이제 제가 체크한 바로는 1세대 버전이 3나노의 고객이 이제 중국의 모 회사인데요. 네. 2차 오더가 온 것 같아요. 2차 오더의 의미는 지금 쓰고 있는 게 생각보다 전력 사용에 그게 뭐 알려진 회사지만 뭐 어쨌든 그 크립토 커런시와 관련된 네. 채굴 회사인데 그 회사가 생각보다 이 암호화폐 시장이 어두운 상태에서도 신규 발주를 한다는 거는 그것만큼 생각보다 채굴 때 전력 사용의 효율성이 좋다는 거를 반증하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좀 긍정적인 신호는 있지만 그래도 마이너한 회사가 쓰는 거랑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빅네임들, 그렇죠. 뭐 퀄컴이든 뭐 엔비디아든 뭐 하여튼 더 큰 네.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쓰는 거랑은 또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루머도 많고 뉴스도 많고 삼성이랑 퀄컴이랑 3나노를 뭐 한다더라. 근데 그건 아직 확정된 건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3나노에서 이제 고객의 신뢰를 얻고 왜냐면 TSMC가 아직은 제공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공정도 TSMC 3나노랑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걔들은 3D 핀팻이고 여기는 전력 소모를 많이 줄여줄 수 있는 솔루션이고 그래서 그런 거에서 좀 신뢰를 좀 더 쌓아서 넥스트까지 잘 넘어가면 삼성 파운드리는 정말 희망이 있고요. 그게 아니면 제가 봐도 그러니까 앞으로 3년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정말 좀 경기는 안 좋으니까 투자할 때 조심스럽고 고객한테 좀 엑스큐션을 받으면서 투자하고 싶겠지만 그래도 이때는 약간은 용기가 필요할 때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아니면 평생 이 구도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80-90%는 선단은 TSMC라고 네. 삼성은 10%에서 조금 느는 정도? 네. 그러면 사실 ROE 안 나오는 비즈니스거든요. 왜냐하면 전자는 왜냐하면 싸다고 많이 하시긴 하는데 네.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TSMC도 지금 PR이 14배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많이 싸졌죠. TSMC가 억울하죠. 저실적에 네. TSMC는 올해 매출액이 36% 늘어요. 네. 그리고 영업이익률 50%대까지 네. 이미 갔잖아요. 네. 실적이 엄청 빅점프하고 내년도도 제가 봤을 때는 4나노 비중 늘면 ASP 늘 거거든요. 네. 그리고 내년 뭐 6월부터 또 애플도 들어올 거고 퀄컴이 또 많이 쓰고 그러면 TSMC가 내년에 매출이 줄까요? 저는 안 줄 것 같거든요. 네. 그럼 내년에 가치성, 근데 삼성은 제가 봐도 내년에 매출도 줄고 이익도 줄어요. 많이 줄겠죠. 근데 밸류에이션이 비슷하면 TSMC가 더 매력적이죠. 지금 사실 예를 들어 4분기에 뭐 영업이익 삼성전자 6조, 뭐 7조 얘기도 나오고 5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럼 20조인데 곱하기 4 하면 예. 그 P가 사실 20배가 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그렇죠. 예를 들어 파운드리를 성공시킨다고 해도 전자가 지금 싼 거냐에 대해서 만약에 누가 물어보시면 그럼 어떻게 저는 그래서 예. 뭐 이렇게 봅니다. 퀄컴하고 3나노하고 엔비디아하고 3나노 다시 하고 이거는 주가를 크게 움직일 수 있는 트리거는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어차피 했던 고객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도 그들은 언제든지 또 갈 수 있는 고객이고 왜냐하면 멀티소스를 기본적인 스탠스로 가져가는 두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이 이제 3나노를 잘해서 그 넥스트 2나노, 3나노 제품을 꼭 수주를 안 해도 돼요. 2나노에 대한 그런 계약들을 아주 다른 우리랑 안 했던 삼성이랑 안 했던 거래선과 의미 있는 거래선가 하면 네. 저는 주가는 변할 거라고 봐요. 네. 꼭 어디라고 말 안 해도 이제 아실 네. 겁니다. 네. A로 시작하는 두 개의 회사가 네. 있어요. 네. 애도 있고, 애도 네.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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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 이제 하이닉스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예. 하이닉스가 지금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예. 6만 원 그래도 근처에 아직 잘 그래도 버티고 있는데 예. 하이닉스는 말씀하신 8만 원이 깨졌거든요. 그렇죠. 예. 15만 원이었던 게 8만 원이 됐고 예. 원달러 환율까지 오른 걸 감안하면 사실 반토막 이하가 난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얘가 도대체 바닥이 어딘 거냐에 대한 왜냐하면 이게 적자가 안 날 줄 알았을 때는 많은 분들이 8만 2천 원이 바닥이라고 많이 얘기하셨었어요. 그게 그렇죠. 예. 0.9배인가 뭐 이랬었는데 예. 지금 이제 그 밑으로 왔는데 현장님 예. 보시기에 어느 정도면 그래도 바닥 근처일까라는 주가 차원에서는 혹시 네, 주가 차원에서는 저는 이제 원래 저희도 이제 뭐 내년에 흑자를 보면 네. 이제 북밸류가 9만 원이 넘었겠죠. 네. 네, 내년에 제가 마이너스 3조로 최근에 네. 적자를 바꿨고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보면 북밸류가 8만 5천 원입니다. 8만 5천 원. 그러면 지금 업황에서 PBR 한 배 받기는 좀 그렇지 그렇죠. 않나요? 그러면 0.9배면 7만 6천 원이죠. 네. 근데 그 적자가 지속적인 적자보다는 갑자기 재고자산이 많이 늘어서 생기는 평가 손실이 반영된 일시적인 적자일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물론 흑자가 되더라도 뭐 가파르게 흑자 개선이 안 될 수는 있겠죠. 내년에. 그렇지만 0.8배를 적용하기에는 너무나 좀 재고자산이 가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재고자산 관리는 좀 잘 하겠죠, 이제. 네. 그렇게 본다면 0.9배 정도면 저는 괜찮은 가격대가 아닐까. 그러면 7만 원 중반 정도면 괜찮은 가격대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어차피 내년 뭐 2분기 정도 되면 스팟 가격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럼 스팟급 가격이 움직이면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갈 거거든요. 네. 그러면 하이닉스가 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더 결론 지어서 말씀드리면 내년 3분기는 수요가 없든 말든 간에 인벤토리 빌드업 수요가 모바일에서 있을 거고 그 배경에는 24년에 공급이 부족할 거라는 걸 반영한 수요까지 반영돼서 인벤토리 빌드업 수요가 있을 거고 서버는 아무리 봐도 내년 3분기에는 수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 3분기는 어떤 형태로든 출하량이 증가하든 아니면 ASP가 움직이든 그쪽이 가치성이 보이면 주가는 그것보다 조금 더 선행해서 움직일 거고 네. 하이닉스도 그때 우리나라에 또 글로벌하게 반도체 뭐 메모리 하는 회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세계죠 세계 예, 네. 그래서 뭐 당연히 같이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이닉스는 다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은 어차피 흑자가 나도 이제는 되게 높은 레벨의 흑자가 단기적으로 안 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이닉스는 잘 사야 되는 게임이더라고요. 네. 과거에는 잘 파는 게임이었고요. 네. 지금은 잘 사야 되는 게 이게 잘 팔기가 쉽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흑자 나서 막 갖고 이제 주가가 안 갈 수가 있다는 네. 거죠. 그래서 잘 사는 시점이 과연 언제일까? 모든 네가티브가 많이 반영됐던 시점. 그럼 저는 뭐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4분기 실적 나올 때쯤이면 내년 1월 말이 되겠네요. 예, 상당히 많은 북에 대한 좀 숫자도 좀 좀 더 네. 클리어해질 거고. 네. 그다음에 뭐 우리 하이닉스의 영업의 비용과 관련된 것도 예를 들어서 뭐 기옥시아도 그렇고 네. 상당히 좀 어느 정도 확인이 될 거 네.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나오는 변동성은 크지는 않을 거거든요. 네. 북밸류 관점에서는 네. 그때가 저는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봅니다. 근데 이제 보통 하이닉스 바닥을 PBR 0.9배로 많이 얘기하셨었는데 예. 샘플뿐이나 모든 분들이 얘기하셨었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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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건 이제 ROE가 9%가 나온다는 가정인 거잖아요. 그렇죠. 대충. 네. 근데 예.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예. 이 사이클이 그렇게 안 좋아지면 앞으로 ROE를 가해서 9%를 낼 수 있냐에 대해서 혹시 물어보시면 그건 그렇죠. 어떻게? 그렇죠. 그러면 예. 이제 결국 이제 2024년을 가지고 이제 볼 것 같아요. 좀 길게라도. 예. 예. 그러니까 24년, 5년은 그때는 내년 초에는 브라이트하게 봐도 그 사람 말을 들을 거예요. 네가티브하게 들어. 염체적으로 보는 사람 말도 들을 거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어차피 사이클 짧은 주식인데 뭘 그렇게 24년은 그래 정상으로 갈 거야에 맞춰서 주가가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는 그렇게 안 가더라도. 왜냐면은 이게 하이닉스가 북밸류가 60조쯤 되나요? 60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 시가총액이. 예. 아, 시가총액을 그 북밸류가 지금. 북밸류가 그 정도가 지금. 일단은 어쨌든 저는 BPS로만 주로 보니까 아, 그 BPS가 지금 BPS가 예. 한 내년 기준으로 한 8만 5천 원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8만 5천 원이면은 예. ROE가 9% 나오려면 EPS가 예. 8, 7천 원, 한 몇백 원 정도 나와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저는 제 계산으로는 그러면 한 5조 예. 정도 순이익이 5조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24년에 그렇게 추정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 네. 네. 왜냐면 그건 네. 안 보이는 미래니까. 그렇죠. 그걸 보고 할 수 또 그걸 보고 또 목표 주가를 보고 그렇게 또 투자하는 분도 있을 거고 왜냐면 그렇죠. 이거 갔다가 다시 오면 되거든요. 그렇죠. 아니면 그렇죠. 지금 사이클이 그렇습니다. 아니면 네. 다시 오면 최근에 8만 원에서 9만 6천 원 갔다가 다시 오잖아요. 네. 아닌 네. 것 같으니까 공급 줄인다고 해서 올랐는데 생각보다 재고 만나면서 다시 어떻게 보면 빼간 네. 거거든요. 네. 똑같은 그런 패턴이 반복될 것 같아요. 네. 그래 2024년은 그래 좋아질 거 했는데 막상 내년 3분기 되어 보니까 그 정도는 안 좋아질 것 같아서 뭐,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예. 그래서 저는 잘 사는 게임이다 이번 예. 어차피 뭐 하이닉스 투자해서 리턴을 추구할 거니까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과거에는 뭐 좀 못 사도 네. 잘 파는 게임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정말 잘 사야 되기 때문에 지렌각이 오를 때 잘 살 수가 없어요. 안 갈 거기 때문에 예. 왜냐면 하이닉스가 옛날에 영업이 20조까지 났었거든요. 제 기억에 2018년에 20조 났습니다. 네. 근데 그 숫자는 이제 거의 뭐 없다고 제가 아까 하겠죠. 말씀드렸던 이제 네. 자율주행이 되고 엑사이기 네. 그러니까 다 쓰고 다니는 낮에 아주 그러니까 단기간 28년 뒤에는 네. 4, 5년 뒤에는 또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좀 3, 4년 그렇죠. 내로 오르기는 제가 봐도 왜냐면 자율주행은 더 잘 아시겠지만 규제라는 게 있고 네네. 그리고 기술이 정말 되는지도 헷갈리고요. 네. XR 기기는 뭐 아직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최소한 단기적인 2, 3년 내에는 그런 실적은 안 나올 거고 네. 그러면 가격이 너무 많이 빠진 상태에서 네. 움직이는데 클라우드 회사들은 이제 이 업을 완전히 이해하거든요. 수요 없으면 내가 깎으면 네. 내 대안 없잖아. 네. 그리고 안 깎아줬다가 이번에 된통 당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깎아달라 했을 때 빨리 많이 팔아야지 남는 거일 수도 네. 있어요. 네. 그때 안 팔면 나중에 재고가 더 그렇죠. 헐값이 될 거니까. 그래서 그게 서로 이제 이해를 하면 메모리 가격이 많이 안 오르면 실적이 눈높이도 낮춰지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잘 사야 되는 게임입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전자가 저번 분기 실적 발표할 때는 예. 인위적인 감산은 없을 것처럼 얘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삼성전자 실적은 들어보거든요. 딴 데는 모르는데 네, 뭐 이번에 대부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인위적인 감산을
뭐 안 할 수도 있지만 네. 뭐 자연적인 감산은 어차피 디자인 빨리 많이 만들어야 되고 네. 거기에 웨이퍼 많이 투입하면 수율 네. 나쁠 거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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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감산은 될 거고요. 예. 근데 이제 업황이 이 정도 나쁘면 고민은 갈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그 부분은 뭐 공식적으로는 인위적 감산은 없다는 스탠스에 변화가 없는 건 하긴 했기 때문에 근데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죠. 4분기 실적 발표할 때 캐펙스 계획도 같이 주나요? 삼성전자가? 그다음 이번에는 23년 어차피 거. 내년 1월 달에 발표니까 예. 예, 주지요. 23년 캐펙스 계획은 업하기 줍니다. 그러면은 네. 대충 그래도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사실은 제가 네. 봤을 때는 뭐 캐펙스가 상당 부분이 바운드리 쪽이 많아서 우리 테일러 지도 그렇고 평택 P3 또 P4도 이제 또 투자를 할 거고 해서 그리고 뭐 일부는 특히 우리 중국은 삼성은 낸드 공장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향후에 이제 또 혹시나 또 뭔가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P3의 낸드를 또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크게 줄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지금 DRAM 가격이 너무 많이 빠진 상태에서 DDR5가 스타팅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원가 줄이는 거에 그래도 최적의 솔루션은 EUV를 이용해서 네. 더 많은 레이어를 써서 오늘 최근에 발표한 이제 12나노까지 네. 양산을 하려면 메모리를 DRAM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또 너무 산업 수급에 역행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비정상적인 상황 아닐까 하는 역발상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 너무 재고 관리하는 게 과연 이게 정상일까에 대한 고민들도 같이 좀 열어두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만약에 그럼 7만 아까 뭐 5천 원 정도가 좋은 가격을 하셨으니까 다음 사이클에 예를 들어 목표 주가는 혹시 얼마나? 저는 10만 5천 원입니다. 10만 5천 원. PBR 1.2배. 1.2배.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목표 주가는 있는 거고. 아, 그건 당연히 있어요. 예, 엔트리 포인트는 저는 0.9배 정도면 0.9배. 예, 괜찮을 것 같고 네. 삼성은 뭐 이번에 갔던 가격 다운이 저는 지금 5만 원 초반이면 네. 내년 북밸류 한 배 근처니까 네. 여기는 흑자 계속 나니까 네. 다른 사업부 때문이라도 네. 나잖아요. 네. 그럼 북에 대해서는 크게 의심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북은 조금씩 올라갈 거예요. 네. 네. 그냥 삼성전자가 제 기억나는 게 저는 그때 이제 삼성이랑 예. 같이 일할 때인데 제가 예. 아직도 기억나는 게 예. 지점 설명회를 저희 둘이 같이 한 적이 있어요. 예. 건설 예. 그때가 리만 사태 때였는데 예.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전자가 지금 기준 만 원 예. 적자가 날 때 그게 PBR 한 배라고 예. 지금 사야 된다고 얘기했대. 아직 좀 기억이 나거든요. 네, 저도 기억이 납니다. 예, 네, 그래서 그때 적자 난 거 외에는 전자는 분기 적자 난 적이 있었나요? 없습니다. 없었죠. 예. 네. 그래서 뭐 그때 40만 원이었거든요. 5천 원 기준으로.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많이 올랐죠? 많이 예. 오른 거죠. 예. 8천 원이었으니까 지금 예. 5만 원인 거니까. 예. 그래서 뭐 삼성전자는 북밸류에 대한 신뢰는 좀 필요하고 또 이번 사이클은 투자해야 되는데 다른 기업들이 여러 이유로 투자를 못 하는 사이클이 돼버렸어요. 뭐 12나노까지 정말 해야 되는 사이클인데 그래서 미리 그 EUV를 가지고 DRAM을 미리 양산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은 삼성한테는 좀 기회 요인이 분명히 많을 거고요. 바운드리는 뭐 시장의 기대가 너무 많은데 사실은 이제 TSMC가 너무 잘하고 있고 네. 고객들이 잘 안 도망가려고 해요. 그리고 새로운 고객 계속 들어오려고 하고 그래서 삼성이 이제 지금 정말 이렇게 고생했던 이 기술이 정말 앞으로 3년간 잘 마무리 잘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는 점유율이 올라갈 수는 있지 않을까 이게 잘 되면 네. 그래서 계속 이 부분에서도 예의주시합니다. 예. 네, 선생님. 예. 네. 네, 저는 반도체 사실 잘 몰라서 오늘 경청하면서 잘 들었는데요.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좀 걱정이 저는 좀 많아졌어요. 예. 예. 하이닉스의 재고 쌓이는 걸 보니까 무섭기도 했고 예. 그리고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애국심으로 투자하는 거 아니다 그러셔가지고 예. 이게 일단은 1등인 TSMC가 저렇게 실적이 좋은데도 주가가 안 좋으면 조금 예. 더 보수적으로 당분간은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예. 들었습니다. 예. 네. 저도 뭐 그 부분은 많이 동의합니다. 네. 네. 이거는 저점은 내년 상반기 중에 올 것 같지만 예. 예. 아직은 좀 아니다라는. 예, 그래서 TSMC가 먼저 오르면 후행해서 오를 수도 있겠죠.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어려운 업황 그리고 연말에 이렇게 춥고 바쁘신 와중에 저녁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오늘 1부 2반 마치고 보내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 지금은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딱 10분만 투자하세요. 제 영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감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